표고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는 불린 표고가 나오기 때문에 불린 표고는 한번 깨끗하게 씻은 후 기둥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은 가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두부는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는 물기 제거 후 깨끗한 도마에 놓고 자, 으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쇠고기는 반드시 핏물을 제거 후 키친타올에 위에 올려 핏물을 제거한 후 먼저 곱게 저며주시고 자, 채를 썬 후 돌려 잘게 썰어주세요. 고기가 너무 덜 다져지게 되면 들어갔을 때 울퉁불퉁해질 수 있으므로 곱게 다져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한 작은술, 간장 3분의 1 작은술을 넣어 유장을 만든 후 설탕 약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안쪽에만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양념 후 먼저 소고기 양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소금 1/6 작은술, 설탕 약간, 깨소금, 후추, 참기름,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것을 넣은 후 많이 치대주세요. 많이 치대셔야지만 부드럽고 예쁜 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준비한 후 요거를 5등분 정도 해놓으시면 오히려 훨씬 더 나중에 편하게 속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전에 자, 준비한 곳에 안쪽에 밀가루를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만 묻히는 걸 주의해 주세요. 넣고 잘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안쪽에 밀가루를 묻힌 후 꾹꾹 눌러 안쪽 부분까지 채워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볼록하게 올라오면 고기가 익으면서 또 한 번 올라오기 때문에 주의하십니다. 편편하게 속을 넣어 채워주세요.
네, 속을 넣었습니다. 이제 밀가루와 계란물을 묻혀 전을 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먼저 깬후 흰자를 한 큰술 정도 남긴 후 소금 약간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흰자를 제거한 이유는 노른자의 색깔로 노릇노릇한 전을 만들기 위해서 흰자를 약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되고 난후 후라이팬에 불을 켜고 먼저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세요. 식용유를 두르신 후 살짝 한번 기름을 닦아주세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 튀겨지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자, 불을 중불 이하로 살짝 줄여주시고 기름이 너무 많지 않게 주의합니다. 그런 후 먼저 안쪽에 밀가루를 묻혀주세요. 묻힌 후잘 털어서 계란에 넣어줍니다. 잘 털어서 계란물에 넣어주세요. 위쪽에 밀가루와 계란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준비가 된 표고를 계란물을 쏙 따른 후 넣고 지그시 한번 눌러주세요. 쭉 따라서 지그시 한번 눌러주세요. 표고버섯은 안쪽까지 고기가 익어야 하기 때문에 자, 불을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안쪽 부분이 안 익을 수가 있습니다. 자, 쭉 따라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쭉 따라 지그시 한번더 눌러줍니다. 놓고 나서 살짝 기름을 한번 둘러 속 안에까지 재료가 익을 수 있게끔 준비합니다. 중간중간에 한번 살짝 뒤집으셔서 고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시려면 살짝 한번 재료를 눌러보시고 재료가 너무 말랑말랑하면 속 안에 있는 소고기가 안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그시 한번 눌러서 재료를 익혀주세요. 시험장에서는 재료가 익지 않거나 타면 실격이 될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까지 익힐 수 있게끔 주의합니다. 속을 보셨을 때 노릇노릇해지면 살짝 뒤집으셔서 어디까지 익혀주시냐면 겉에도 한번 살짝 이렇게 해서 익혀주시면서 자, 윤기를 살짝 내주세요. 재료가 익고 나면 바로 완성 접시에 담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그릇에다가 한번 담아서 한김 식힌 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예쁜 것을 하나 골라서 준비하시고 아래쪽으로 네 개를 준비하시고 위에 고기 부분을 올려 완성합니다. 표고버섯전이 완성되었습니다.